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도 플랜테리어 클래스를 함께 진행할 몽소플레르 대표 배소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점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다양한 플랜테리어로 기분 전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플랜테리어는 건강한 부모 되기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유한 킴벌리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떠올리며 작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부부 간의 소통과 성장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신혼부부들이 조화를 이루며 예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식물들을 조합한 톨 베이스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예비부부들을 떠올리면서 골라본 오늘 재료는요, 곱슬버들이고요, 연두색의 덩어리 진 꽃은 당근초, 그리고 열매가 달려있는 이 식물은 장록수, 이 노란 꽃은 가을에 많이 보실 수 있는 메리골드라는 꽃이고요.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생긴 이 꽃은 여름 라일락, 하늘 안을 흔들리는 바람처럼 생긴 이 꽃은 페니쿰 슈쿠아, 그리고 이렇게 넝쿨처럼 생긴 이 식물은 줄 아이비입니다. 이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긴 이 꽃은 웨딩 부케에도 많이 쓰이는 맨스필드 파크라는 장미고요. 길쭉길쭉하게 뻗어있는 이 꽃은 튜베로즈라고 하는 꽃입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아랫부분이 활짝 펼쳐진 부채처럼 생긴 이 꽃은 범부채라고 하는 꽃이고요. 이 꽃은 하루밖에 가지 않아서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 제일 먼저 화병에 꽃들의 지지대 역할을 할 곱슬버드를 먼저 꽂아줄 거예요. 항상 화병에 꽃을 꽂으실 때는 줄기 끝을 한번 자르고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일자로 자르시는 것보다 사선으로 자르시는 게 더 물을 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 꽃의 얼굴이 큰 순서대로 꽂아주는데요. 제일 먼저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이렇게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서 꽂으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나눠져 있으면 따로따로 잘라주세요. 곱슬버들 사이사이에 위치하게 꽂아줍니다. 이 메스플라워는 전체적으로 부피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맨스필드 파크 장미를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당근초를 꽂겠습니다. 실제 당근의 꽃이에요. 오늘 꽃들 중 가장 화려한 튜베로즈는 제일 잘 보이고 예쁘게 포인트 주고 싶은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튜베로즈는 향기가 좋아서 향수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꽃이에요. 꽃과 꽃 사이에 넣어서 포인트를 줍니다. 사이사이에 디테일을 줄 수 있는 필러 플라워들을 꽂을게요. 먼저 범부채는 이 위에 꽃대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꽃대와 이 이파리 부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물속에 들어갈 부분인 이 아랫부분은 잎을 제거해 주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록수를 꽂아보겠습니다. 이 저는 여린 꽃들이 달려있는 이 끝부분이 예뻐서 끝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잘라서 예쁜 부분만 사용할게요. 다음 여름 라일락을 꽂아주겠습니다. 필러 플라워들은 중간중간에 빈 부분을 채워 넣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페니쿰 슈쿠아를 꽂아서 바람을 연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줄 아이비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화병 아래로 흐르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보다 균형 있게 어우러져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진 오늘의 플랜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작품은 나만의 정원을 상상하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을 자세히 관찰하며 적절한 자리에 위치해 각각의 꽃들의 장점을 살려주세요. 부부가 서로 합동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작품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화병과 식물들을 활용한 머스라운 톨베이스 작품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플랜테리어를 완성시켜보세요.